4,000만 원, 은행에 적금 100만 원, 그리고 저축보험을 포함한 보험료가 200만 원, 그리고 기타 생활비가 30만 원이라서 거의 쓰는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은 순수입이 350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크게 들어가야 지금 목돈도 필요한 데가 없고, 게다가 임대료도 안 내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지출까지 줄이고 알뜰 하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축 여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이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순수입에 비해서 100만 원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데 일단 보니까 저축보험 포함한 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200만 원 나가거든요. 연금보험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매출 기준으로 이제 지출이 나가니까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마이너스를 메꾸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2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10년 만기 저축보험인데 국내에서 3일정도 납입만 하면 만기가 돼서 차시면 돼요. 네. 140만 원씩 나가는 보험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 분의 실비를 포함한 공신보험이 25만 원이고 남편 분의 실비를 포함한 공신보험이 30만 원, 그리고 여기 뭐 손대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보장되는 보험이 8만 원, 그리고 15만 원, 그리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저축으로 가입한 두 분의 종신보험이 30만 원, 32만 원,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 실질적으로 종신보험을 몇 건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종신보험이 아까 저한테 처음에 상담하실 때 본인들이 연금을 가입 중이신 거거든요. 네, 네. 이 연금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신 건데 정말로 종신보험, 보니까 종신보험이었는데요. 사망보장이 필요할 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네. 이분들은 저 아들이 이미 전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월세나